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전체 모여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장님한테도 내가 허가 없이 그날 어 괜찮아 예예 예. 예. 네. 거기는 메스터 플랜이 잘 돼가 있고 제가 리얼리스트 본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는 일각이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메스터 플랜이 동네 메스터 잘 돼 있고 집들이 다 고급집 집이 전대 1580세대 되는데 전대 괜찮도 주택이 축하가 짓고 집들이 다 잘 지었어요. 그리고 1400스퀘어피트 에브리지 조금 큰 거는 1700 저희 집 같은 거는 1912스퀘어피트가 그래, 정확하게 1912년 1층이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2층이 있을 필요 없고 1층에 투게더만 있으면 오케이. 저희 한 600 1700 이런 거 예, 수파 가라지 항상 있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라지 골프장이 있고 또 수영장 클럽하우스에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 있고 피클볼 3개 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2개 테니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모카볼도 있고 안에 실내 당구장도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장원도 있고 그 다 갖춰져 있어요. 탁구클럽도 있고 또 여행클럽도 있고 와인클럽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어울리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분 몇 가지라도 오시면은 저희들하고 같이 자주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저기 저 말이 좀 길어졌는데 클럽하우스 그 어소시에이션 팀이 지가 5월부터 한 50불 올라가지고 320불이죠. 그게 320불인데 그 쌉니다. 그냥 24시간 게이트 커뮤니티 그거 다 지켜주고 그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. 예. 그래서 안에 라인댄스 클럽, 라인댄스 시간도 있고 그걸 다 공짜예요. 라인댄스 뭐 그런 좋은 점도 있고 영화도 아마 한 일주일에 하나씩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. 거기서 하고 파티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좀 많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제 개인한테 물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의미에서